규리 씨가 표정을 보면 전혀 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표정 맡으셨는데 참 저도 다 잘할 것 같은 규리 씨. 규리 씨. 본인이 생각할 땐 남자를 좀 잘 다룰 줄 안다고. 예, 제가 좀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저거 이 강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구나.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저는 좀 아쉽게도 메이크업을 한 것보다 메이크업을 지운 게 좀 더 아름다워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남자들이 맨 얼굴을 보면 훨씬 더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매력적이야. 그렇지 매력적이야. 맞아, 점점만 얘기만 섞으면 빠져들어요. 당당하잖아요, 자신 있고. 아니, 매력적인 표정 같은 거 있어요? 남자 한눈에 이렇게 홀릴 수 있는 표정 같은 거. 매력적인 거. 대단해. 멈춤이 없어. 대단해. 빼는 것도 없어. 멈춤이 없어요. 네. 와, 최고예요, 규리 씨. 가장 섹시한 모습. 섹시한 모습. 거침이 없어요. 어머. 죽인다. 리더. 리더. 아니, 물론 또 때로는 수줍게 이런 것도 상당히 또. 그거 쉽게 말해. 수줍은 표정. 규리 씨 혹시 수줍을 수 있어요? 네. 수줍을 수 있어요? 네. 수줍을 네. 수 있어요. 규리씨의 매력속으로 야. 모래도 섹시하다. 아니 근데 규리씨는 뭐 이렇게 부탁드리면 참 진짜 너무 편안하게 그냥 네. 역시 아 벌써 준비하시는 거 진짜로. 아 여신이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규리씨 얘기예요? 뭐 달리 있나요? 신현이랑 지영이랑 다 있는데 쭉 한번 보시면서 굳이 본인에게 그런 말씀하시네요. 아니야, 뭐 아이들은 굉장히 또 귀엽고 예쁜 쪽이니까요.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품이 있는 쪽이니까. 네. 일본 팬분들도 저를 이름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메가미라는 게 여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메가미 사마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예. 언니가요 자고 일어날 때도 정말 이래요. 예. 정말 예쁘게 누울까요. 아 규리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규리 형이. 잠깐만.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기리야. 굿모닝. 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야. 벽을 보고 굿모닝. 야. 여신하면 이게 바람에 쫙 날릴 때 머릿결이 쫙 날려주는 게. 아, 선풍기.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죠. 뭐 선풍기 바람 각도 원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주문을 해주세요. 아, 일단 25도쯤으로 밑에서 물어주세요. 밑에 25도. 네. 잠시만요. 저 원하는 혹시 뭐 화면 있으면 화면? 화면이요? 그냥 뭐 저로도 충분할 아니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자신 있고. 25도. 상단에 25도. 자, 갑니다. 자, 여신 본. 예. 좋다. 그리 좋다. 좋아. 풀샷으로 잡으니까 참 과거인데. 풀샷은 아니다. 자, 돌아서 고개 돌리고. 그렇지. 그렇다. CF 같아요. 바람 뒤에서 바람 뒤에서. 오케이, 됐어. 그래요. 좋네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잠깐만요. 클렌징 할 때 또 포스가 또 있다면서요. 자, 이제 1과 끝나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있다. 네, 자. 오, 클렌징.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어머, 저게 나야? 저기 저 대사는 바르지 않았는데 머리 말릴 때 머리 말리는 거죠. 원래 이렇게 머리 감고 자 드라이기. 자 머리를 감았다. 자 머리 말리는데 상쾌해. 와 진짜 와 진짜 상쾌해 보여. 진짜 상쾌해 보여. 진짜 상쾌해 보여. 자 두 손 와인드업. 박규리. 자 와인드업. 야. 야. 예의상 겸손한 척했지만 내가 봐도 내 자신이야. 한없이 예뻐 보이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있죠.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규리 양 네. 준비되셨죠? 내가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뭐 사실 뭐 자신 있게 그렇죠.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불러주셔야 돼요. 질문에도 있지만은 예의상 겸손한 척을 한 거예요. 오. 우리 저 규리 양이 일단은 뭐 보란 듯이 누르셨으니까 규리 양은 언제 가장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한없이 안 예뻐 보일 때도 있나요? 오. 진짜요? 대본입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메이크업을 지웠을 때가 제일 예뻐 보였죠. 어느 정도길래?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 약간 인상이 강해 보이거든요. 아, 이국적이에요 되게. 예, 근데 지우면 되게 청순해요. 아. 누가 한번 전화해 되니까? 누가 한번 전화해 되니까? 우리랑 같은 키거든요. 양면성을 가지고. 아니 승윤 씨는 같이 방을 쓰시니까 제일 잘 옆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책상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봐요. 혼자 혼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방송을 하면 저는 카라 대기실을 자주 놀러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친 친구니까 서로 대기실을 많이 놀러 가는데 저는 유독 이쪽 대기실로 많이 놀러 가는데 놀러 가면 이렇게 막내들이랑 놀고 있으면 규리 언니 앞에서 그럼 언니 그러면 어? 왜? 언니 밥 먹었어요? 먹었어. 왜? 야, 아 재현의 뛰어나. 어 재현의 재능이 있네. 아 좋은데요. 얼굴 친하구나. 아니 어찌됐든 뭐 규리 씨는 굳이 뭐 본인을 이쁘다, 본인을 사랑한다 이것을 뭐 솔직한 감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딱히 없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언니가? 말해놓고 보니까 못 찾겠다. 어, 1등이다. 어, 매력 있어. 아, 우리 규리 씨 매력 있어. 아, 솔직해. 어, 솔직하네요. 진짜 더 성숙해지셨네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이 외모라서 네. 점점 나이 들수록 동안이 돼간다고. 들린 얘기 나겠네. 맞는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재범 씨가 좀 아이돌에 대해서 조금 이게 또 우리들 중에 전문가니까 한번 좀 카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박규리 씨한테. 예. 아, 그렇죠. 딱히 질문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강지영 씨 화이팅. 왜 강지영 씨를? 아 그냥 친분이 있어요? 아니요. 궁금해서. 전 친분 없어요. 지영이 좋아하세요? 네네네. 아니 쿨하네. 아니 뭐 아니 굉장히 쿨해. 어, 강지영 씨 좋아했을 때 네네네. 싫어하진 않아. 부드럽다. 규리 씨는 뭐 다 아시다시피 카라. 카라 여신이라고. 리더인가요? 리더죠. 네. 리더죠. 그렇죠. 여신으로 활동 중이고. 어린 노소 다 남녀노소요. 남녀노소. 어린 노소가 뭐예요? 어린 노소가 아, 아우르는 아, 정말. 일본 열도를 어린 노소가 뭡니까? 네. 어린 노소가 예.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하네요. 네. 그리고 규리 씨 솔로 앨범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네. 아, 이번에 카라에서 좀 보여줄 수 없었던 어른스러운 약간 느낌을 담은 탱고풍의 솔로곡을. 이제 어른스럽다는 게 매력은 아니잖아요. 섹시함. 섹시함. 네. 아, 예. 이제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굳이 나누자면 귀여움보다는 약간 섹시함 쪽으로 가면 네. 잘 될 것 같아. 아 연예인 말고 뭐, 명사들도 해도 돼요. 네. 뭐 안철수 씨라든지 다 괜찮습니다. 예. 아 기성용, 기성용, 기성용 선수 좋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지금? 셀틱에 영국에 있지 않아요? 국제전화로. 자 국제전화입니다. 기성용 선수. 왜 기성용을 놔두고 신동을 하고 그래? 아, 신동형이 어때서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MBC에서 라디오도 하고. 잠시만요. 전화. 아니 다른 핸드폰. 아 우리 또 카라가. 근데 이 번호일지 아닐지 모르겠어. 또 다른 게 있어. 기성용 씨가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나만의 허니, 허니, 허니. 노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돌아서야 하니.
하니 하니 하니. 아, 성남 그래요. 자, 저기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 예, 여기 라디오 스타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해외에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거죠? 저기 글래스고 있나요? 네, 글래스고 있습니다. 어제 인기가요 다운받았다고. 아하, 안 그래도 인기가요 다운받았다. 그래요. 굉장히 친한가 봐요. 네, 친해요, 김장. 안녕하세요, 저 김구란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골 넣으면 말이죠, 세레모니로 해가지고 제 이게 턱 세레모니 같은 거 그거 하나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최고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부탁할게요. 예. 멋진 골 많이 넣어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좀 좋은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태클 조심하시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 기성용 선수가 아까 그 누구 허니였죠? 네. 노래를 안 해요.